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7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특별히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 판단일 것으로 짐작을 해서 문재인 정권 2년 7개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게 생겼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낙제점이고 군은 물론 정치와 법까지 망가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야 할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기둥 또한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 꼼수와 작당이 썩은 냄새를 진동케 하고 정의와 평등과 공평은 사라진 지 오래된 화석처럼 남아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앞장서 농락하고 파괴시키고 있으며 정당끼리는 야학과 밀실거래로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과 주권까지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4라는 전대미문의 야합으로 뺏지 나눠먹기 수작을 벌이다가 실패하자 난데없는 한국당을 비난하는 오류 정치를 너무도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라는 법은 법조인들 스스로가 부수고 있고 법원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와 같은 코드를 앞세워서 잘하고 있는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기생정당들이 합작해 공수처법으로 아예 대한민국 법 자체를 쓸어내고 그 위에 사회주의법을 세우려고 안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은 군인들 스스로가 국방을 허물어 숨통이 끊어진 헛수아비로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국군 통수권자라는 문재인조차도 우리 군과 군인을 무시해버립니다. 안보는 안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보기 싫은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대는 적국의 미사일에 누구 하나 나서서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권력은 민노총의 주먹질에 죽통이 날아가도 아무 말 못하는 세상이 됐고 교육은 지난 역사를 붉은 역사로만 뜯어고쳐 교과서마다 온통 붉은 페인트로 퍼부어놓은 새빨간 색깔이 되어버렸습니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로 10대, 20대들의 미개한 개대조화가 비트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일개미로 성장해야 할 젊은이들이 모두 한여름의 배짱이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정작 젊은이들 자신들은 모릅니다. 젊은이들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없다 보니 대한민국의 희망까지 꺾였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을 정도로 유치원생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니 외교를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덜 쪽팔린 나라가 된다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도끼로 깨부셔놓고 이제 와서 굴욕적인 자세로 슬그머니 손을 내밀고 잘해보자고 너스레를 뜨는 꼴입니다. 무엇보다 한미일 동맹 강화와 친중 친북 정책을 배격해야 할 이런 시점에 북한은 받기 싫다는데도 퍼주겠다는 치졸한 자세를 보이고 문재인이 중국에 달려가서는 시진핑의 사드 선방에 굴복하는 굴욕적 행동을 스스럼없이 보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은
물론이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국과의 일전을 예고하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이 시점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북한이 되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한마디 하거라 검찰의 적법한 수사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났는지 마치 백일 굶은 여우처럼 떼거지로 달려들었을 시보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대깨문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북한에는 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까? 아니 문재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와대, 민주당,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아니면 아니다. 뭐 그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무례하다. 당장 입을 닫아라.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국에서 문재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망발을 쏟아내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은 결국 그래 욕 더 먹어도 싸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문재인을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는 그대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따지고 달려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지랄을 해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참모로서 문재인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을 싫어하는 우리도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 이렇게 하는 말에 화가 나는데 이건 너무도 웃기지 않습니까? 말이나 못하면 다행인데 김정은이 비핵화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개판이 된 당신들 집안일이나 잘하라고 문재인의 조롱과 굴욕을 짬뽕시킨 망발을 미친 정신병자처럼 내뱉고 있는데도 이들은 혼이 빠진 사람들처럼 그저 평화와 통일만 외칩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여,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아무리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이 좋고 순애보가 좋고 미친 사랑이 좋다 해도 사랑의 눈이 멀어서 나라를 갖다 바칠 정도로 혼수 상태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김정은의 비핵화는 사기, 김정은의 핵실험 중지는 사기쇼, 김정은의 평화는 개소리, 김정은의 통일은 미친놈 헛소리라는 것, 김정은 본인이 믿지 말라고 했건만 문재인은 지금도 북한에 못 퍼져서 몸살이 날 정도입니다. 아니, 병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 이런 참을성, 이런 이해심, 이런 진정성, 이런 사랑, 자국의 한국당이나 검찰에는 왜 못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제 보니 문재인과 민주당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당과 검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이중적 행동을 보입니까? 적국에는 찍소리 못하고 짝사랑급의 아부를 떠는 듯하고 자국의 한국당과 검찰에 대해서는
망발과 압박과 온갖 협작을 하는 이런 행동.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이라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러니 검찰이 확실히 이 정권의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겉뿐입니까? 적폐청산의 1번 타자격인 언론은 이승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1980년 언론 통폐합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아예 언론 모두를 없애야 할 정도로 썩어빠진 기레기들 때문에 나라가 사기꾼들만 우글거리는 사기공화국으로 변했습니다. 국가 간도, 언론 간도, 심지어 기자 윤리도 없을 정도로 망가진 언론은 탄핵 전국 때부터 시작해 딱 3년 만에 골치 아픈 쓰레기를 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수채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문에 들어찬 기사들은 생명을 잃어버려서 정권의 나팔수나 홍위병보다 더 추잡한 정권의 복사기 노릇을 하고 있고 방송에 나와서 나불거리는 수많은 주댕이들은 진실은 엿바꿔먹었는지 영혼없는 잡소리와 개소리들을 어느 경유차량 꽁무니에서 뿜어내는 매연처럼 숨을 못 쉴 정도로 내뿜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다는 이 강성 노조들은 건전한 노조를 넘어 정치 불양하나 조폭이 되어버렸고 대한민국 교육을 말아먹는다는 정교조는 북한의 나팔수가 돼서 오늘도 북한 찬양에 날새는 줄 모릅니다. 이런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10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여러분들의 정조 할아버지는 독일이라는 생면부지의 이국 땅 청길 지하에서 강부로, 여러분들의 정조 할머니들은 시체 닦는 간호사로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독일에서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대한민국 재건의 기초들을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1975년 월남 전쟁에서 목숨과 맞바꾼 돈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기둥을 세웠고 모래바람 미인은 중동 현장에서 가족 사진 한 장에 희망을 갖고 돈을 벌어서 그 나라 기둥에 살을 붙였습니다. 이런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의 피나는 고생의 대가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한강의 기적과 새마을운동으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그나마 머리에 먹물이라도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만들었고 온 국민이 일심단결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조 할머니는 세월을 잘못 만나 싱크대 앞 수도꼭지가 없어서 추운 날 우물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러서 가족들의 밥을 해먹었고 여러분의 할머니는 세탁기가 없어서 동네 빨래대에서 손을 호호 불면서 찬물에 빨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그리도 흔한 유모차 하나 없어 여러분의 할머니는 등에는 큰 아이를 가슴에는 작은 애를 안고 배고파 보채면 창피도 모른 채 길거리 어디서에 간 젖가슴을 내놓고 자식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요즘에야 길거리에 널브러진 고장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따뜻한 운동화조차도 없어 집신과 고무신을 신고 수십 리 수백 리 길을 오로지
두 발에만 의지한 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AI 시대라는 여러분들의 시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시대의 일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쌀 없으면 라면 쌀만 먹으면 되지, 나라가 어려우면 보따리 싸서 이민 가면 되지라는 여러분들의 현실적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의 세월은 아주 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아닌 바로 4,50년 전에 대한민국,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기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목숨과 희생이 담보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는 6.25 전쟁과 월남전쟁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수많은 선열들과 젊은 청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탁월한 지도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모든 국민들이 자신보다는 나라부터 생각하는 애국심과 함께 투철한 반공정신이 있었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전쟁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가족이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물로 베개잎을 적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벌러 떠났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만리 타고 그곳에서 오늘 또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60여 년의 긴 세월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치료제로 삼아서 향수병을 달래고 있는 교포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의 정조부 조부들께서 이제야 지난 세월을 추억삼아 이야기하면 두 다리 쭉 뻗고 쉬어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사파,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10대, 20대, 30대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를 살리는 데는 국가 지도자부터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 돼 목숨과 땅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도 50여 년의 세월이 걸려서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망가뜨린 데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불과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시대 어른들이야, 이 시대 여러분들의 정조 할아버지나 정조 할머니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여러분들의 아버지까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가 망하건 흥하건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지금 당장 짊어져야 될 빚이자 숙제가 아니라 어차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나중에 지금의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지고 가야 될 빚이니까 말입니다. 나라 망하면 이민이라도 가면 되는 금수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흙수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든 그렇게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든 이 시대 어른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몰려나가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아픈 역사를 살아봤기에 그 고통과 아픔을 후세에게 대물림하기 싫어서 광장으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태극기를 들고 강화문 광장으로 몰려갑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망가진 경제나 안보는 젊은이들의 맑은 눈동자로 확실히 들여다보아야 할 바로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왜 젊은이들이 이 현실을 못 보십니까? 여론에 이끌려서 불법 탄핵을 모르고 촛불을 들었건, 나라 제대로 만들겠다게 속아서 문재인을 지지했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의 현실 인식이 너무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했건 하지 않았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정조부나 조부님들이 피눈물나게 살았던 시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안보가 무너져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생은 비참한 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에서 영원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전쟁 때문에, 엉터리 정치인들 때문에 망가진 나라가 어디 한두 나라입니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의 젊은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홍콩의 젊은이들은 나라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나라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서 2019년엔 어른들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있어도 숨을 쉬지 않는 송장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너무 나라가 잘 살았어, 복에 겨웠어, 자유가 넘쳐나서 고마운지 몰라서 스스로 자유를 방임하고 지킬 줄 모르면 결국 그것의 족쇄 때문에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간이 빠작빠작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빼앗겨서 고통받고 빼앗기고 난 뒤에 찾겠노라고 36년의 세월을 보낸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면 어쩌면 있는 것을 지키는 노력이 더 쉬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유는 그저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수많은 누군가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면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여, 제발 2019년에 남아있는 며칠만이라도 두 눈 크게 뜨고 몸살을 앓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민낯을 여러분들이 진정한 나라 사랑으로 산소를 공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가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던 문재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는 젊은이가 있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그대들 같은 개돼지 같은 그런 인재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설령 태극기 들고 광장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10대, 20대, 30대의 한 아버지의 호소일 수도 있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배의 강곡한 호소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는 망가진다는 인생의 경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한 번이 아니면 두 번, 두 번쯤 들어서 이해가 된다면 주변의 친구나 아직도 대한민국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널리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그냥 한여름의 배짱이처럼 표풀림으로 몇 푼 던져주는 그 돈맛에 길들여진 오늘날 10대 20대의 젊은 초상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답답해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많이도 홍보하시고 이런 생각과 이런 현실을 혼자만 주머니에 넣어두는 이런 것보다는 이 세상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전팔에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